지금은 어떠신지요? 자, 여러분, 이 잡음이 들리는 건 바로 옆이 대동대서로입니다. 10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지나는 자동차 소음 등이 아마 작업으로 들리실 겁니다. 야외 방송이고 도로 바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잡음 여러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구 동구 반야월에서 반야월 종합시장 앞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7월 27일 제24차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개최를 앞두고 홍보를 하는 그 전단을 동구 반야월에 계시는 대구 시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특히 반야월 종합시장 5일장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시장을 찾으셨고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서공원, 걸린공원에서 계시는 주민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 수당하고 호소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정말 예시를 떠가서 우리 대통령과 유승민이는 한목소리가 폭탄하는 동구 주민들의 목소리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야외 방송이고, 바로 옆이, 참, 손님 많은, 대회원입니다. 차량 소음을 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뭐, 비는 오지 않습니다. 어제는 비가 뭐, 많이 왔었는데, 비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텐트를 쳤습니다. 왜냐면 어제 텐트가 비에 젖었기 때문에 낮에 햇볕이 있을 때 좀 말려야 되는데 오늘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텐트를 좀 쳐서 바람이라도 젖은 텐트를 좀 말리고 있습니다. 덥지 않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바로에서 지금 방송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구에서도 많은 우리 그동안 3년 동안 대구 활동을 했던 우리 우파 공주들 중에서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 우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대구에는 또 번개시장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죠. 네, 계속해서 방송을 꾸준히 하는 분은 번개시장을 보고 거의 없었고 나머지 가끔 이렇게 취미생활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3년 동안 우파 활동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던 분들 중에서 최근에 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제도 그런 분을 모시고 게스트로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펑크가 나는 바람에 저 혼자서 이제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오늘 그동안 열심히 우파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 우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동지님을 한번 모시고
오늘 또 같이 대구 동구 한의원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이야기라든가 우리 우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내년 총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안양을 종합수장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우리 우파들이 하나로 뭉쳐야 좌파들을 물리칠 수 있다. 정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우파의 통합을 통해서 조건을 빨리 바로 빨리 되찾기를 희망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유파 대통합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연결 통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마늘땅 동아백화점 앞 여기가 이제 대구 태국 집회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이곳으로 나오시면은 동기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저기 가서 좀 한마디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셔서 마이크는 얼마든지 제가 드릴 테니까 같이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좌파 딸기 빼고는 여러분들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번개 쇼핑 본격적인 공개 쇼핑의 출범을 앞두고 집에서 가지고 계신 가전제품, 필요 없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풀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셔도 좋습니다. 공개시장 골뱅이 gmail.com으로 하시고자 하는 물건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모의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개 쇼핑 계속해서 우파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힘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우파 활동을 하시다가 영역을 해서 우파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개설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계시는 분을 오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말씀하시죠. 예.
아직까지 괜찮은데.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2017년도 1월달부터 그때 당시에 자팔들한테 좀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없을까 싶어서 저승사사 퍼포먼스를 했던 장모님입니다. 그러다가 3월 10일 현재 파면 선거를 보고 많은 마음에 성품을 안고 주춤해 있다가 나름 뜻하시는 분들과 기본적인 어떤 집회 활동에 참석하던 중에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도저히 나라가 이 정도까지 망가지는지를 인식하고 나니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 없어서 저희가 자유 대한민국 수호대 TV라는 채널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자대수 TV입니다. 사실 제가 컴퓨터를 잘 못 만지는 관계로 유튜브 방송하는 거나 이런 것을 올리는 부분에서 아직 익숙지 않아서 많이 지금 공부 중에 있지만 조만간에 채널을 통해서 저의 소신 있는 저희만의 어떤 생각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자주 여러분 찾아뵙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대수 TV요? 네, 맞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예, 예. TV. TV. 예, 예. 아, 자대수 TV. 예, 예. 아, 예, 여러분, 구독, 예, 우리 뭐, 번개시장, 시청자 여러분들, 자대수 TV, 꼭 구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천국 선생님, 예, 제가 항상 천국 선생님이요. 하는데 사실 뭐 제가 탕기부 3년 전부터 제가 방송을 하면서 대구에서 같이 서울로 탕기부 집회 가고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뵙고 하지만은 사실 최근까지 이 공개시장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를 덕후 사양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주변 또. 아이고, 뭐, 그건 아니십니다. 또, 공개 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채널하고 인식을 거의 안 하셨다. 네,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시작을 사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물론 이제 아직, 이 구독자 1000명이, 되지 않고, 또 시청 시간이 3천 시간이 넘지 않아서 실시간 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자대수 TV로, 제가 혹시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하시니까 뭐 인터뷰라든가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서셔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저쪽에서 지금 담배 피우시던 분을 이제 급작스럽게 제가 모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인터뷰도 하지 않으시고, 예. 뭐 이렇게 화면에 나오시는 걸 이제 많이 꺼려셨는데, 어떤 뭐 변화가 있으십니까? 사실 뒤에서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본능적으로 이제 제 역할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이제는 아니다. 저부터 집에 잠자고 일났던 이불을 제대로 개고 나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전변전을 해야 되겠다. 사실 뜻하는 분들도 사실 많았고 같이 뜻을 같이 해보고자 했던 분들도 제법 있었는데 이것도 시간이 3년이 흘렀네요. 그러면서 지금의 현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에 작게나마 기대를 하고 실망하신 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자유우파 분들의 분열에 의해서 서로가 뜻이 안 맞아서 서로를 시기하고 헤매하는
이런 논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이 이탈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던 중에 저와 같이 예전에 같이 움직이려고 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제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요즘 자빨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은행을 강하게 하거나 모션을 좀 강하게 취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촬영해놨다가 우리 보고 거구라 그러는데 사실 진짜 그구 맛을 못 봐서 그러는데 그구적 성향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 되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오바줄 수 있고 하다 못해갖고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촬영이 필요하다 싶었고 네. 그런 촬영을 기반하는 데도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들과 전면전을 치른다고 할 때 우리가 막 정말로 육박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또한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네. 서로가 이제 갈등의 벽이 있고 언행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네. 사실 그들 개화시키려고 하든 아니면 개선시키고 개봉시키려다 보면은 네. 분명히 의견 충돌 때문에 수위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 대화를 우리가 대화 되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 맞붙어서 언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피하는 것보다는 그걸 또 부딪혀서 서로 납득이 할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다들 피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댓수 방송은 자댓수 TV는 그런 현장을 직접 체증하고 또는 그 현장을 촬영하고 네. 또 그런 일에 직접 좀 나서서 이념이 다른 그들과의 시강의가 일어났을 네. 때에 그 내부에 들어가서 직접 촬영하면서 투쟁하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의사를 내비쳤고 또 그때 당시에 같이 하셨던 분이 지금은 많이 이탈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이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네. 자, 근데 예. 아까 그 뭐 저 식사하시면서 아, 예. 우리 저 청국 선생님이 소주도 한잔 하셨는데 평상시에 그 사투리 아까 그 식사 자리에서도 심한 사투리 때문에 우리 유창중 대표님과 예. 재밌게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막상 카메라 앞에 서시니까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지금 신기합니다. 사실 지금 호흡 돌리가면서 생각하면서 얘기하려니까 우리가 행경막이 좀 많이 좀 아픕니다. 예. 사실 뭐 제 스타일로는 네.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얘기도 좀 들어가야 되고 네. 때로는 멍멍이 좀 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진짜 우파 기본 독성을 갖고 계시는 네.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앞에서 삼소리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힘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쁘게 봐주시죠. 예, 예. 또 자 잠시 예, 예. 또 우리 옆에 또 우리 예. 애국가 예, 예.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기 전도사님으로 또 유명하신 맞습니다. 네, 성악가 바리톤 임익선 교수님께서 옆에 와 계십니다. 우리 임익선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같이 앉으세요. 네, 같이 앉으세요. 예, 예. 예. 자, 제 교수님 오늘 교수였어. 예, 이쪽으로 예, 예. 화면 보시고 예. 자리 충분합니다. 예, 예.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예, 예. 제가 그렇게 예, 예, 예. 자, 예. 자 마이크를 예. 여기 사실 이거 소음 누르시거든요. 예.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광화문 호랑이라 불리는 임익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공개방송 우리 임익선 사장님께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저희들끼리 술 사투리 쓰니 안 쓰니 하면 너무 웃겼어요. 여러분들
뭐 그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경상도 모습 뭐 둘이 앉아가 저끼리 뭐 다른 사람들은 사투리 쓴다고 생각할 때 저끼리 앉아서 너무 웃기지만은 이해해 주시고 예 정작 사투리를 쓰는 본인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뭐 근데 또 뭐 그 정도는 예쁘게 봐줄 수도 있을까? 넘어갈 수 있어. 아, 예, 예. 아, 근데, 네. 알고 보니까, 우리, 저, 청국 선생님도, 네. 네. 서울 생활을 그래도 짧게나마 하셨던 분이고, 네. 또, 우리, 저, 이민성 교수님도, 네. 서울 생활을 짧게 가니까 조금 길게 하셨고, 저도, 뭐, 그런 나름대로, 그렇죠. 예, 몇 년 동안 서울 생활을 해가지고, 네. 그래도 사투리 좀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 네. 그렇지. 아, 근본 억양이, 경상도 억양 쓰면서, 네. 억지로 뭐 서울말 네. 비슷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네. 네. 그런다고 다른 사람들 귀에 네. 우리가 좀 더 서울말로 안 비칩니다. 네, 네. 네.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 한번 듣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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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애썼다는 거 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뭐 높게 평가해 주려고 애를 써주시면 좋겠죠. 그죠? 네. 네. 저도 좀 사실 지금 이 시간이 벌써 밤 11시가 가까이 다가온 이 시간이라서 네. 오래 있을 시간은 없고 네. 아, 이제 저는 뭐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또 있겠다면 뭐 굳이 네. 제가 끝까지 같이 남아있겠다고 의리 지킬 마음이 솔직히 오늘 밤에 없습니다. 아, 근데 자, 저는 이제 네. 뭐 이걸 태도를 보고 전국 네. 비급수협회에서 네. 저보고 뭐 비급수협회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 내지는 저거는 근본적으로 비급수라겠다는 거 이렇게 평가를 안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뭐 다르게 받겠습니다. 이제 일찍 가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경경도 모시마 모시마라 죄송합니다. 이 중년의 신사 두 사람이 이 늦은 시간까지 애쓰는 그 마음 알아주고 한 가지 지금 무슨 나라 꼬라지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 이 늦은 마음이 있는 거지. 만약에 평화로운 시대에 멀쩡한 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 같은 이 시간에 나오는 자체가 미친놈이죠. 솔직하게. 근데 저를 포함해가 이 세 사람이 시대가 우리를 이 반월당 레벨이 풀어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나라 형편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리라 보고 얼마 짧게나마 좀 인사하고 뭐 서로 할 말이 있어요. 아 예, 할 말 없습니다. 자, 교수님 예. 얘기가 예. 평상시에는 뭐 집회하는 자리고 예, 예. 많은 배우심을 응원하는 자리인데 예. 이렇게 그 번개시장, 번개톡앤 예. 번개 쇼핑 예. 전용 홍보 스튜디오입니다. 네. 아, 이거. 네, 오늘 이 스튜디오를 방문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아, 우리, 박천민 사장님께서. 박민철입니다. 네. 우리 박민철 사장님께서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네. 이 바로 딱 진짜 샀는 줄을 몰랐어요. 땅값만 지금, 이게 이제 두 평입니다. 아, 예. 최소한 한 평에 5천만 원 이상은 못 갈 거고. 예. 최소한 우리가 1억짜리. 어, 예.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마련했다 해서 이분이 로또가 됐다고 오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혹시 남은 집에 담을 넣지 않았겠나 이렇게 오해를 안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땅의 가치 효용을 못 봐는 오히려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내일 당장 뭐 우리 박 사장님에게 네. 나를 도와달라고 누가 찾아와도 네. 화내거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네, 네, 네. 그렇지 잘 받아주셔서 네. 인류의 평화에 공동으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네. 우리 청국님 홍기시장 전용 홍보 스튜디오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 뭐 실내 스튜디오라고 하셨는데 거기 비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걸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공간 다 한눈에도 넘어가는데 널찍하지요. 지금 마침 또 더운 여름인데도 지금 이 시간에 선선하게 바람도 불었는데요. 이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기가 자리 안 하는 막 특별자리 나왔어요. 그리고 대구에 그 주황통에 있는 하늘땅 주황에 있는 그 중화 쇼핑이라고 그분도 입장하여 멋집니다. 이런 내 집 마당 앞에 이런 건물 딱 하면 저는 뭐 평생 얼굴에 뭐 비싸는 거 없어서 느긋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사사님이 이런 스튜디오를 알아보고 네. 먼저 선점한 이 해안 이건 아무도 모르는 아이템 특히 야간에 이걸 저는 완전히 자기 스튜디오 삼았다는 거 네. 대단한 센스와 감각을 모르는 거 대박. 그리고 거기다가 이분 평소의 성격이나 이 순발력으로 보면 하고도 남죠. 중요한 거는 부동산 네. 소개비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아니 자기 돈과 자기 하는데 소개비 와드니까 바로 다 진짜 가사 뿐는데 예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공개톡 방송을 사실은 그냥 해왔습니다. 예. 해왔는데 공개톡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실 우파 경제 생태계 아주 좀 엉망이지 않습니까? 네, 대구 우파가 아니고 대한민국 절대로 살려야 하는데 예, 뭐 좌우파 있고 없이 예. 하지만 그래도 좌파 새끼들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면 되잖아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네. 망하기를 기다리는 네. 분들 아닙니까? 나는 그걸 봅니다. 아, 그러니까 우파 입장에서 봤을 때 좌파 새끼들이 망하든지 살든지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좌파 새끼를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유, 뭐 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저는 성격이 굉장히 비겁하기 때문에 네. 전국 비겁스럽해서 제가 또 알아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좌파를 무서워합니다. 네.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좌파를 보면 끔찍하게 몸을 낮춥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네. 오늘 괜히 옆에 있다가 물속을 아 물통 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급행 네, 믿고 제가 솔직히 사실은 그렇지만 뭐 우리 평소 동계 방송을 즐겨 봐주시고 아껴보 주시는 우리 유튜브를 아껴 주시는 그 애청자 내지는 네, 뭐 네, 네. 시청자 이렇게 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매니아들께서는 네, 네. 우리 박사장 얼굴을 봐서라도 저까지도 무드가 예쁘게 넘어가지고 이제는 좀 자신 있게 비겁수가 아니라 예. 예, 뭐 우월수로 좀 이렇게 좀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겠습니다. 예, 예. 이 미모로도 예 그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박사사님 뺑 믿고 네. 오늘 비겁수에서 탈출을 해서 네. 뭐 잠시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잠시 한바탕 얼쑤 한바탕 하고 지나가려고 예, 뭐. 저는 뭐 술을 오늘 뭐 이렇게 운전하고 오더라고. 아, 우리 술 먹었어요? 아, 저는 안 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 저는 안 먹었죠. 술 누가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아니 드셨어요? 만약에 네. 우리 네. 그 애청자 내지는 네. 우리 매니아들 분들께서 우리가 술 먹을로 오해를 하셨다면 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국회의장 네. 방송 그렇게 돌아가면서 네. 범죄 방송 자주 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전국 음주 방송협회 또 회원이 계시고요. 음주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음주 방송은 현행법으로 네. 허용이 됩니까? 허용이 됩니다. 아, 네. 이건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양심상 네, 네. 현행 그 방송에 우리 헌법에 네, 네. 음주 방송하지 말라는 네. 게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잘못된 게 있나? 아, 그건 뭐 제 마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아, 네. 네. 무엇보다 요즘은 뭐 네. 우리 우파들이 사실 무너진 법을 우리 스스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곧 법입니다. 진흙옥 국가로다. 예, 대단하십니다. 제가 오늘 한 번도 느끼지만 평상시에도 우리 박사님이 습격이나 이런 모든 데서 내가 낸데 충분히 느꼈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에 뭐 말 한마디도 덤볐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고심을 확 느꼈는데 끝까지도 용서할 것 같은 그기는 내가 좀 좋지. 감사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사실 그 낮에 예.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대표가 네. 대구로 주소를 하고 싶더라고요. 많이 드셨죠? 지난 6월 24일 날 또 포토실을 했으니까 또 하기 전에 본인이 누구도 모르게 그 숙기를 꾸민다든가 이사 준비한 것까지는 정확한 시일은 알 수 없지만 그까지 다 치지는 뭐 못할 것 같고 공식적으로 오픈한다라고 오픈식 하고 난 뒤에부터 따진다면 네. 지금 이제 한 3주 네. 남짓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준비한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 네. 지금 또 오픈하고 준비 기간까지 약 한 3개월 정도는 대구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3개월이면 그래도 대구에 대해서 많이 좀 이제 알아가는 단계에 본인 입으로도 적응해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사투리도 적응되셨을 때. 예. 네, 이제 뭐 웬만한 뭐 사투리는 좀 많이 이제 회화가 되지 않으실까. 근데 본인 말로는 네. 적응 중이고 아직까지 때론 이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만큼 네. 힐링에서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 이런 말은 직접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제가 오늘 같이 식사를 네. 같이 했는데요. 네. 아직 대구 사투리가 대구 억양에 아직은 적응을 다 못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네. 아주 빠른 적응력을 보고 계십니다. 네. 카멜레온적인 그런 어스턴 형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네. 카멜레온이라는 걸 보고 있다는데 카멜레온 오 예 대단한 순발력입니다. 예. 네. 윤창중 대변인께서도 대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적응해 가시는 것 같고 네. 앞으로 향후 어떤 특정한 구간이 대구 전체 영남 전체에 또 다른 기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윤창중 대표님 이제 대구에서 주소를 옮겨서 가면서까지 네. 대구에서 지금 상주하시면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방송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오퍼센트 왔었고 네. 칠성시장, 오늘 안영을시장 네. 황촌시장 약 한 3번 정도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우리 옆에 계시는 이승 교수님께서 제가 별것도 아닌 방송이지만은 그래도 옆에 봐주셔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네. 이제 제가 동참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 두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상의 무당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당파들인데 이제 윤창중 대표도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로 무당파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혹이라 할까 윤창중 대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겠죠. 본격적으로 성견을 가지고 계시는 성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서울역 집회에 나가서 연설을 했다. 네. 또 대한문도 갔다. 그래서 윤창중 대표의 색깔은 과연 무엇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네. 제가 이제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밝히고 싶었는데 네, 네, 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또 대화를 네, 네. 해주시고 네, 네. 또 이끌어 가니까 네. 저도 거기 어떻게 부원을 하자면 네, 네, 네. 평소 이 양반 모태가 뭐냐면 자기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우파 통합인데 네네. 다만 반문연대라는 한 단어를 놓고 네네. 거기에 몰입하는 네네. 무조건적인 통합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거기 이거는 쉽게 말하면 현 자한당으로 대비되는 이 한국당에 자칫 오해를 하면 김무성 일파가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통합, 네. 무조건적인 반문연대가 아닌 네네. 원칙과 원리가 작용하는 네. 그 원칙은 뭐냐? 최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만은 진정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전제되는 그런 그 대전제가 깔린 네네.
그 깔렸다는 그 속에는 62명으로 대별되는 현재 자한당 내지는 뭐 바른정당에 가 있는 정치인들은 네, 하여튼 우파 정당이 뭐 지금 있었습니까? 예예. 통탈 열어서 그렇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예. 62명으로 대별되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으로 책임져야 된 마땅한 사람들은 과감히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또 그 책임지는 그걸로 정계 은퇴 선언뿐만 아니라 행동을 옮겨서 당장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방문 나오든 아니면 테이프 집회에 나오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방송을 이용해서라도 지난날 우리가 잘못한 것은 그때 우리가 판단 차고 있더라. 그리고 그 청풍지표를 대변되는 그 난리 통해서 잠시 이승이 마비된 거라고 네. 최소한의 사과하는 모습 보였는데 1번. 네. 두 번, 그 모습과 함께 정계를 완전히 떠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네. 세 번째, 나머지 책임인 사람 떠나면 나머지 60% 전부 다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수가 떠나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보수 우파가 더 이상 분열된다든지 좌파에 기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겠다는 결이 간단한 모습 보여줘야 되고 이 모습에는 그동안 태극기를 들었건 안 들었건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기 마음으로 태극기를 안 들었다는 모습만으로도 무조건 매도되는 게 아니라 태극기를 들었더라도 네네. 들었다 할지라도 납득할 수 있는 모습 하지 못하는 모습을 일부 보인 측면이 있다면 거기에서 과감히 수정하는 이런 게 대해서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세력 거기에는 뭐 저는 일본으로 자발적 정당을 이끌어내고 만들어낸 현재 우리 공화당으로 당으로 되는 이 태극기 우파의 중심 세력이 되는 이 정당인들 그리고 정당은 택하지 않았지만 태극기만 들고 순수하게 집회만 이어가고 있는 태극기 우파 무당파 예국 시민들 예, 예. 그리고 현재 우파 정당을 대변한다고 되어 있는 그래도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 세력들이 직결되어 있는 이 한국당에 네. 이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결이 단단한 모습으로 이 나라의 법치와 또 헌법을 제대로 수호하고 이 나라 무너져가는 경제를 일으킨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안보를 걱정하는 모습만은 더 이상 놓치지 않는 이런 간단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일본과의 이런 첨예한 뭐 무역 대립으로 지금 붙이고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건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는 틈만 나면 그 한일 협정에 의해서 그걸로 우리나라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 한반도 제정서라든가 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하면 개별적 보상과 특히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이런 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또 국제 관계에서 과연 한국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국정하면서 끝까지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어딨는 대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럼 요즘에 일부 그 한국당 내지는 뭐 사람들이 한일 감정에
공존해지는 후기에 적당하게 편성해서 반열 감정을 자기 미래에 있을 자기 청순의 표로 연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보이는데. 아니, 그 작가 프레임에 일파 정당 리더라든가 정치인들이 있어요. 편성을 한단 말인데. 네. 안 되죠. 그런 거는 이제는 우리가 보면 압니다. 네. 우리도 뭐, 솔직하게 제가 오늘 이렇게 떴는지만은 저보다 말없이 집에 가만히 있지만은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 한번 들고 집에 가는 사람일지라도 저보다 훨씬 정치적 식견과 더 비전 그리고 우리 보수파자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념 관계가. 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다 정리해 나가리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 한 번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 더 이상 정치를 직업으로 묶어서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눈 똑바로 뜬 대국민들로 살아가기를 저를 비롯해 같이 강력히 희망하고 바랍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구에 지금 내려오셔서 네. 활동하는 것은 우파 대통합에 네. 어떤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맞죠. 네, 그런 그 분명히 네. 말씀하셨어요. 네. 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7월 27일 제24차 윤창중 정치학교 네. 대구 이제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우파 리더들이 이제 뭐 좀 우파 쪽에서 뭐 좀 영향력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우파 대통합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화두를 꺼내서 많은 분들한테 우리 일반 태극기 애국 동지들한테 우파 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어떤 주직도를 내지는 지름길로 가기 위한 정초 단계를 윤창중 대표께서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맞고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화두를 끌어내고 또 자기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리라 봅니다. 지금. 네. 예. 일단 그래서 7월 27일까지 네. 행사 끝날 때까지 네. 한번 지켜보고 네. 윤창중 대변에 대한 어떤 뭐 선입견이라든가 저도 사실 선입견이 있습니다. 네.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윤창중 대변인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입견을 정말 우리 무당파 신분증권하는 뭐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형제들한테 조금 더 제대로 된 좀 비전을 올바른 비전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청취자들 지금 자연스럽게 우파 대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청국 선생님이 바라보는 우파 대통합의 전제 조건이 뭐고 또 어떻게 해야 우파 대통합이 될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 좀 네. 저 또한 정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지낸 적은 없습니다.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헌법 질서가 괜히 존재합니다. 그 기강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쉽게 말하면 인민재판식으로 그렇게 떼심이라고 합니다. 말을 내가 좋은 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무식하게 떼거리로 인사하고, 그래가 막 밀어내면,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한 30년 가까이 지나온 세월 동안 이게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가 불허할 정도로 성장된 나라에서 이게 어디 뭐 원주민들이 하는 짓입니까? 뭡니까? 네? 기강이 불보듯이 뻔히 있는데, 주구가 하면은 맞고 주구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 개 멍멍이 짓을 하면 그거는 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국민들도 보면 참 안타까운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통합이란 뭐냐면 상식으로 생각합시다. 집에도 가면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다 집안마다 가문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그거 깨지면 그 집안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파 통합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
누구 깨는 데이서가 배신의 새끼들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대구에도 맨날 있잖아요. 방송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 방송에서 할게요. 그런 것들을 그냥 가만 보고 앉아갖고 다도 대한민국 사람 아이가 맞겠지요. 뭐 심지어는 마치 들기 들었잖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얘들 간에 집안에서 잘못했으면 해초리 말리 있으면 막아야 되는 일이고 사회 국가는요 그게 잘못돼갖고 지 혼자 뒤지면 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 잘못된 지 이기심 때문에 지 야욕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봅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아니잖아.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할 때 저 뭐 했어요? 나와갖고 아이고 시민 여러분 하고 허리가 90도로 팍팍 꺾이도록 지랄병 해놔놓고 딱딱선 되니까 뭐예요? 국민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 지역구에 가서 저 지역 시민들한테 뭘 하냐니까 저 새끼 내한테 뭐라 그랬어? 그 대표적인 놈이 수술구에 하나 했어요. 그 증거 자료 내가 다 했습니다. 이 뺏기다는 새끼들 하는 짓거리를 여러분들 저는 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놈 상식 없는 새끼 뽑아주는 줬던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잘못됐고 이제 앞으로 이런 난국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두분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새끼들 어깨 뽕뚜가 넣은 거 이제 부사야 될 거 아닙니까? 막말로요 내가 국회가 뽑아줬는데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님 하고 뒤에 다 프레션 들어가는 거 하지 맙시다. 사실 저는요 지금 또 누구 만나면은 뭐뭐 국회의원 기분 나쁜 분 합니다. 뭐뭐 국회의원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래 합니다. 그것도 그나마 그 양반은 닌자 붙여주는 건요 잘한 것도 있고 좀 잘못하는 건 최근에 잘못된 게 있어서 내가 닌자 붙여주는 거지만 평소 지금까지 뺏지 말고 잘못한 새끼들은 국회의원 닌자 붙이지 말하니까 국회의원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국민이요 뽑아줬는데 국민이 와 그 사람 밑에 가요 그게 삽니까? 국민통합을 하기 위해서는요 보수통합을 하기 위해서는요 보수가 그런 짓거리부터 바꿔야 돼요. 저는요 다들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당대표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하셨고 또 지금 또 정말로 당을 만들어서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 잘해주는 데서는 응원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데서 냉철하게 국민이 잉 하면서 바이브레이션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 하는 게 다 맞는 양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부분에서 사실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치해 주는 것도 그것도 뽑아준 유권자에서 해야 될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또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들 속에서 정리했으니까 너무 말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 됐죠? 예. 아, 중간 한번 뭐 정리하고 가죠. 정리하면서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머리 속에는 복잡한데 네. 뭐 방송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우리 자대에서 TV 이청국 선생님을 모셨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제 제가 방송 혼자서 4시간 동안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면서 뭐 어제 우리 청국 선생님도 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고 하는데 중간부터 봤습니다. 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우리 또 청국 선생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거의 뭐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오늘 조금 과격하게 말씀하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교수님이나 우리 태극 애국동지들 중에서 그래도 끼어있는 분들은 정치인들을 국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계를 종으로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서 다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객이 선동화 돼서 종놈한테 주인이 끌려다니는 그런 지금 상황의 정치 상황이 너무나 우리가 정말 이거는 정말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인치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네. 지금 뭐야 지금 뭐 국회 이야기하지만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계만 해도 네. 일반 우리 선민들을 우습게 보는 듯한 표정이나 모습을 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국회부터 지방계까지 저는 뭐 개인적인 소신에 의하면 제 개인 소신은
지방계는 당장 없어야 되는 이 좁은 땅에서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강력한 중앙집중제의 어떤 정치 형태를 가지고 행정부가 정말로 바른 인식과 바른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국토로 가야 되는 우리 얘가 우리가 잘 살게 된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바로 그 시절을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 의견이 모든 사람 뭐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왕 이렇게 방송됐습니다. 네. 선전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7월 27일 네. 그 윤장경 정치학부 제24회 네, 네. 대구 행사에서 네. 저도 출연해서 대구과도 보내주면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음반을 내게 됐어요. 아, 네.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시도를 내서 네.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우리 그분 네. 우리 고운님이 오시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시리가 예, 오시리가 예. 제목이 오시리입니다. 네. 예, 오시리 타이틀곡이네요. 타이틀곡.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타이틀곡을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예, 불러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대신에 혹시리 마음이 쓰이신다면 뭐 10,000원에 모시겠습니다. 네. 한 장씩 또 기꺼이 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예. 아, 잘 오셨습니다. 이래서 제가 우리 이민승 교수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아, 또 저보고 또 일부 사람들은 저 새끼 장사하러 왔네. 그만 할 말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이 장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번개톡엔 번개 쇼핑입니다. 아~ 제가 책임지고 그거를 몰랐습니다. 저한테 청판권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제가 뭐 네. 얼마든지 그뭐 저한테 많은 도움 주는 해드릴 수 있지만 네네. 이게 무슨 영업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솔직하게 괜히 외부 사람들한테 찌질하게 말이죠. 해막 끼치는 결과가 될까 봐 함부로 그런 약속을 하기가 제가 민망실을 참아 하시고 제가 아마 모아주신다면 기꺼이 감사하지 말고 네네. 제가 일부 수입이 생긴다면 네네. 물론 제가 전제는 이겁니다. CD 만들 때까지 돈이 안 들었으니까 그 일부는 제가 그것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우파 운동을 하는 어려운 친구들과 조금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 오늘 이 공개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내지는 네. 우리 외국 공주들에게 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 혼자 뭐 그렇다고 이거 다 팔아봐야 제가 재벌 될도 없고요. 재벌 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제 수익금의 일부라도 좀 다 같이 외국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같이 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보겠습니다. 예예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저 공개시장 공개 쇼핑을 통해서 네. 우리 이민성 교수님의 엄마를 네. 좀 판매가 되도록 우리 외국 동지들께서 좀 많이 사주시고 그 수익금이 좋은 문화 활동에 참 쓰일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말 나온 김에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공개시장 이 오픈 전용 스튜디오가 이렇게 네. 됐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오시면서 화분도 하나 안 가져오셨죠? 아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양심이 찔려가지고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일단은 아니 커피숍 갔는데 커피가 물이 잠겼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네. 말 나오신 김에 네. 우리 번개시장 시청자 예. 여러분들과 예. 또 제 번개시장 오픈 스튜디오 예. 기념으로 예. 오시리 한번 불러주시죠. 오시리를 예. 여기서? 예. 아니 여기서 우리 애국가도 부르시는 장소지 않습니까? 반주 없이 부른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앞소절 네. 앞소절 한 소절만 네. 3분만 부르겠습니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시리오 오시리오 우리
있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아. 뭐, 저는 여러분,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에서, 예, 태극기 집회 끝나고, 우연한 자리에서도 우리 옆에 있는 천국 선생님이나 은민승 교수님과의 또 술자리에서, 뭐, 오시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이 대구에서, 번개시장 오픈 스튜디오 기념으로 이렇게 또 오시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또 그때 느끼는 감동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감동을 또 새삼을 느끼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CD가 엄청 팔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적어도, 네. 태극기를 한 번이라도 돌고 들고, 네, 네. 이 광화문들께서, 네. 서울 시가지를 행진을 하면서, 네. 그 애타는 마음으로, 네. 대한민국의 무너진 부치와, 그리고 그 무너진 부치의 희생양으로 한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는 애국민들이라면, 네. 제가 우리 고은님이 오시는 그날을 노래하는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라 보고요. 저 자신이 사실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런 가사 내용까지 합쳐서 이 노래 가사가 노래하는, 노래 연습을 하는 내가 너무 슬퍼서 차마 노래를 다, 노래만 끝까지 잊지 못하고, 울었던 적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제가 노래 연습을 했던 기억이 좀 또 새롭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2월, 3월. 저는 한 4월이면 공방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이렇게 좀 늘어져서 7월까지 약 한, 내 예상보다 한 7, 80일이 늦어져서 나오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마음을 공유해 주시고, 음악을 통해서 더 같이 공감하고 공유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아껴주시고 애청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천국스님, 자제수 TV 예, 대표 우리 천국스님, 끝으로 네. 아까 우리 우파 대통합을 가는 길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7월 27일 대구에서 윤창중 정치학교에 많은 우파 리더들이 모여서 그 길을 모색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 대통합으로 가야 될 길, 어떤 해답이 좀 나왔으면 하거든요. 끝으로 그런 희망의 말씀을 좀 마무리 좀 해주시고. 마무리 발언을 주셔서 네, 참 송구스럽고, 사람은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100점으로 살아가고 인생 한 정도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70점 정도 하시는 게 노관계도 좋고 또 사회생활도 잘하고 음악에 베풀 줄도 알고 또 지역사회단 양심도 있고 또 애국심도 있습니다. 근데 꼭 100점, 99점 연예가 서울대인지 뭔지 또 설득이고 비방하고 저 위로 위로만 다니갖고 걸어서 모이는 사람들이 나라 가가지고 이리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난국에 100점짜리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100점짜리가 대한민국 망가쳐먹고요. 70점 정도면 되면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5번, 그, 대구에서 윤창중 대변인께서, 학교를 한다면은, 그 아카데미를 하면은, 여기서 100점을 원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30점을 채워넣을 수 있는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70점에 그리기만 된다면은, 나머지 3점은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충분히 서로 합의할 수 있고, 원인할 수 있고, 서로 대한민국을 다시 찾을 때까지는 충분히 서로가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리드가 녹화하고 와서 맞습니다. 자, 말씀 좀 해보실 거 마이크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 예, 예. 들립니까?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아, 들리십니까? 아, 아, 아. 하나, 둘, 셋, 넷. 네네네. 들리십니까? 예, 예. 예, 갑자기 배터리가 없었던 날이요. 지금, 우리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젊은 친구들이 연예인들을 우리가 이상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리더가 되고 지역사회에 대표된 리더를 뽑는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다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저들과 싸울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그 싸워 나가야 될 단계를 우리도 고민하면서 좀 수용할 건 수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넣어 줄 수 있으면 채워넣어 주면서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 완벽한 리더가 되고 대표가 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도 그런 우리 욕심입니다. 전국은 모르겠고요. 대구 안에서만 해도 그 기둥이 될 수 있고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본 골조가 나온다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살을 붙여가면서 대한민국 찾읍시다. 여기 대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대구 보수의 성지란 말에 대해서 너무 진짜 자긍심도 느꼈는데 우리 한 3년 아팠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그 말에 대해서 우리 대구 보수가 찾아옵시다. 그런데 여기서 A다, B다, C다 하지 맙시다. 나라부터 찾아놓고 봅시다. 뭐, 지금 막, 우루 개는 말을 지금 줄이감 탈락하기 힘든데, 언젠가 제 방송에서 말씀 다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우리 청국 선생님. 유튜브 채널 개설 안 하시면은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이때까지 3년 동안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네? 어우, 위장병 그랬습니다. 자세에서 TV를 개설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예. 저도 뭐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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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뭐 윤카세 TV로 대변되는 윤창중 전 대변인과 함께 방송을 진행할 때 늘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담대한 보수다 그러는데 무담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밤 우리 저희 세 명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는 모든 우리 외국 문파 시민들, 이때 담대한 외국 문파가 됩시다. 우담보! 우담보! 우담보, 예,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예, 번개톡 앤 번개 쇼핑, 예, 이곳 대구 바늘당 동화백화점 번개시장 오픈 스튜디오, 예, 두 번째 방송에 오늘 외국가 1절부터 4절 부르기 선구장, 예, 우리 임익선 교수님, 그리고 자대수TV 천국 선생님을 모시고 두 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파 대통합으로 가는 길 여러 가지 뭐 각자 생각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이 대한민국,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인하고 살해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해한 자들, 그 세력은 바로 탄핵 기획을 하고 부역을 하고 우리 또 대통령 조기 퇴진을 요구한 놈들 62마리 플러스 알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놈들을 반드시 짚고 처단하고 넘어가는 그런 원칙 속에서 우파 대통합의 길이 활짝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7월 27일 대구 공무동 섬유회관 2층에서의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그 현장에서 많은 우파 리더들과 함께 우파 대통합으로 가는 길 어떤 해답 내지는 뭐 숙제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짧지만은 번개 톡 앤 번개 쇼핑 방송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우파 동지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뭐 좋은 이야기 하거나 마지막으로 또 구호를 외치거든요. 예. 행동하는 우파, 네. 실천하는 우파, 예. 대구, 대구 화이팅! 예.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관리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행동하는 우파, 실천하는 우파, 우파. 대구, 대구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자, 내일 제가 하나 한 가지 안내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서문시장에서 오후 3시 네, 융창준 대표와 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저와 같이 또 공부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봉사자가 있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상징 전통시장 서문시장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님의 1호 인사 윤창중 전 대변인과 함께하는 홍보 행사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빨리 걷어주고 가자.